네, 안녕하세요. 네. 굉장히 새롭고 또 이렇게 저희의 또 새로운 곡을 새로운 무대죠. 퀘스트를 네. 무대로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멋진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새로운 곡, 특히 수록곡을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. 근데 그런 기회를 또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최대한 라이브에 어떻게 보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. 기억에 남는 순간? 이번 연도?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돌핀이 그 음악 차트에 굉장히 오래 기록됐다는 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.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되게 놀랬고 이렇게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곡이 한 곡이 생겼고 또 그 곡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앞으로도 이 곡을 어떻게 오마이걸답게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이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어렵네. 네네네. 선수를 아주 팩트 있게 쳤습니다. 어렵네. 저는, 저도 근데 현재 굉장히 충실한 사원이라, 저는 지금 이 순간으로 꼽겠습니다. 지금이야 돼, 이 순간. 네. 네,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가벼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저희 오마이걸의 곡들이 되게 자주 나올 때 그때 정말 뿌듯하고요.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서 저희의 오마이걸을 늘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저희보다도 더 기뻐해 주실 때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마이걸 던던댄스 안무를 처음으로 왕곡을 쳤을 때 연습을 통해서 와 이게 봤을 때는 정말 출 수 있을까 싶었는데 추고 나니까 처지긴 처지더라고요. 그래서 멤버들끼리 다 같이 엄청난 열심히 한 노력으로 이제 라이브까지 터득하면서 했던 게 정말 뿌듯합니다. 네. 저는 최근에 이제 뮤직뱅크를 어제 이제 끝났는데 뭔가 1년이랑 넘는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컸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. 네.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고생이었다. 네, 저도 멤버들이 너무 잘 대답을 해줬는데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또 영상통화로라도 팬사인회를 했을 때랑 또 저희가 오늘 받은 상도 올해 아티스트라는 상 자체가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받은 상이니까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늘 감사하고 되게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기가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수상 소감 때 이렇게 짧게 말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저희에겐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기운을 주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크리들 항상 너무 고맙고요. 사실 저희 오마이걸이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게 된 이유도 우리 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그 감사함에 보답하는 무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팬분들 저희 보고 계시죠? 우리 보고 있나? 우리 크리들 항상 우리가 더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아껴주세요. 감사합니다.